저는 카페를 좋아하니까 카페로 선택을 해볼게요. 그래서 완료를 누르게 되면 네, 추가로 컨텐츠를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고 이렇게 입장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들어왔는데 벌써 막 다른 분들이 들어오고 있네요. 그러면 이 앞에 가서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노란 색깔 막 다이아 모양처럼 막 들어와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는 가서 앉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과거에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글을 작성해서 블로그에 올렸고 현재 최근에는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보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떠한 세계가 펼쳐질까요? 매우 기대가 되는 기술 중 하나가 AR, VR 이러한 기술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번에 SKT에서 재미있고 흥미로운 서비스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앱을 사용하면서 괜찮았던 게 SKT에서 만들었음에도 SKT 통신사를 사용하지 않고 이 서비스를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제 스마트폰에 네, 두 가지 앱을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점프 AR, 그 다음에 점프 VR.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 이 점프 AR과 점프 VR 앱 리뷰를 한번 진행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쉽게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말이죠. 먼저 점프 AR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을 켜게 되면 카메라를 통해가지고 막 여러가지 동물들, 막 가면도 쓸 수 있고 막 얼굴 모양이나 아니면 뭐 야구 동물,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좀 많이 있으시죠? 그 다음에 연예인, 그 스타들, 게임 캐릭터들도 볼 수가 있고요. 공룡, 만화 캐릭터, 건물, 정말 여러 가지를 AR에 엮어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몇 가지를 추려가지고 여러분들께 재미있을 만한 기능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롤파크라 그래가지고 실제 종로에 있는 롤 경기장인 롤파크를 VR을 통해서 이동하여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통해서 다양한 AR들을 경험해 볼 수 있고 막 사진으로 찍고 영상으로 남길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먼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저 자체를 이런 식으로 네, 변환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캐릭터가 이렇게 있고 입을 벌리거나 하면 네, 이런 모션도 포함이 됩니다. 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불러올 수가 있죠. 만약에 유적지가 궁금한데 유적지까지 좀 가보기 좀 그러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은 네, 이런 식으로도 지도를 네,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AR 지도라 그래가지고 네, 덕수궁에 한번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대도 가능하고 제가 이런 식으로 가까이 가서 덕수궁을 구경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지도다 보니까 이렇게 멀리서 어디에 뭐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교육 측면에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기 보시면 오픈 갤러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갤러리를 이제 누르게 되면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이 점프 AR 오픈 갤러리에다가 업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이걸 가지고 노나 막 보면서 여기에서 막 하트도 날리고 외부로도 공유를 하고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 같은 거 올리게 되면 특히 인스타그램은 1:1 사이즈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진이나 영상 크기를 조절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쪽 우측에 있는 이 설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 풀사이즈 1:1 네, 이런 식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에 올린다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1:1로 변경해 가지고 사진을 조금 더 이쁘게 남겨서 업로드를 할 것 같네요. 자, 다시 처음으로 와서 좌측 하단에 있는 네, 소식을 누르게 되면 이 점프 AR 관련 업데이트 소식이나 뭐 새로운 컨텐츠들이 등장하게 되면 여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재밌는 이벤트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R은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고 다음 이어서 점프 VR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프 VR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VR 컨텐츠가 제공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휴대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네, VR을 이런 식으로 들고 다니면서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큘러스, 삼성 VR 같은 HMD 기기가 있다라고 하면 정말로 생생한 스크린으로 VR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위쪽 컨텐츠를 보게 되면 추천 목록에서 다양하게 여러가지 VR 컨텐츠의 추천 목록들을 볼 수가 있고 그 옆으로 보시게 되면 리그 오브 레전드, 롤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서 VR 컨텐츠를 구경하실 수가 있고 뭐 영화, 애니, 저는 이쪽에 좀 재밌는 컨텐츠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아이돌도 있고 여행도 있고 그 다음에 영순이 여행, 약간 유튜브 컨텐츠 같은 것들이 여기 되게 많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그냥 재미삼아 켰다가 그냥 쭉 보게 되는 그런 컨텐츠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액티비티라 그래가지고 운동 관련해서 VR로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VR로 운동을 하게 되면 자세 하나하나를 제가 직접 보면서 교정할 수가 있다 보니까 운동할 때도 꽤 괜찮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갤러리 같은 경우는 평소에 미술관을 가거나 좀 그러려면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그런 느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갤러리, VR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몇 가지 컨텐츠들을 한번 재생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보실 영상은 울릉도 VR입니다. 살면서 울릉도에 가볼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VR 컨텐츠를 통해 볼 수 있다 보니까 엄청 실감나네요. 그 다음은 롤 게임 대회 현장의 VR입니다. 각 선수들의 표정들과 위쪽 스크린을 통해 게임 현황을 현실감 있게 경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특히나 좋아하는 영화 애니 컨텐츠 HMD라고 해서 오큘러스나 삼성 HMD를 사용하면 정말 내 눈앞에서 보는 생생한 컨텐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HMD 기기가 없다라고 해도 스마트폰으로 즐길 수 있으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중간에 재미 요소로 난타쇼 컨텐츠들도 있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으면 점프 VR을 통해 여행을 가면 됩니다. 친절하게 장소마다 설명까지 해주니 여행가서 가이드 받는 기분이 드네요. 이건 영순이 여행이라는 콘텐츠인데요. 제가 여기에서 인터뷰를 같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생생하게 360도 전부를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VR을 통해 운동을 한다면 나의 자세 하나하나를 유심히 체크하면서 운동이 가능합니다. 바로 앞에서 1대1 PT를 받는 기분이랄까요? 뿐만 아니라 세계의 어떤 미술관, 갤러리도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설명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자, 이렇게 VR 컨텐츠들을 한번 보셨고 그 다음에 다음 탭으로 넘어가게 되면 마이룸이 있습니다. 이 마이룸 같은 경우는 나만의 아바타를 세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캐릭터를 선택을 해가지고 내 아바타를 이렇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네, 옷들이 있죠. 옷도 있고 신발도 있고 그 다음에 피부색도 바꿀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얼굴 스타일도 막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아무거나 이렇게 누르다 보니까 되게 웃긴 캐릭터가 만들어지고 있네요. 이렇게 입술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저는 일단은 기본 캐릭터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었다면 마지막 탭 소셜룸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가지 방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방이 없다라고 하면 제가 원하는 방을 만들면 돼요. 그래서 소셜룸 그런 제목을 설정을 하고 방 테마를 선택을 해줍니다. 저는 카페를 좋아하니까 카페로 선택을 해볼게요. 그래서 완료를 누르게 되면 네, 추가로 컨텐츠를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고 이렇게 입장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들어왔는데 벌써 막 다른 분들이 들어오고 있네요. 그러면 이 앞에 가서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노란 색깔 막 다이아 모양처럼 막 들어와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는 가서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앉아 있어요. 여기서는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막 사진을 찍고 놀 수도 있고 마이크를 활성화시켜서 대화를 하면서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드셋을 막 온오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죠. 여러가지 감정 표현이 있어가지고 이걸로 인해서 친구들이랑 막 같이 수다 떨면서 놀 수도 있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서 막 사람들 만나기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이렇게 VR 콘텐츠, VR 소셜룸을 통해서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면 실제로 만난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하나의 게임 같기도 해가지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점프 VR 콘텐츠까지 같이 알아봤습니다. 이 서비스가 출시한 지 별로 안 되었다 보니까 최근에 이벤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점프 AR이나 점프 VR 이걸 통해서 영상을 만든 다음에 유튜브에 올리게 되면 뭐 조회수나 아니면 좋아요 수 막 이런 것들에 비례해서 컨텐츠들을 선정한다라고 해요. 보니까 1등 같은 경우는 막 갤럭시 폴드를 주기도 하고 유튜브를 운영하기 위한 뭐 무선 마이크나 아니면 조명 그 다음에 참가상으로 해가지고 한 100명 정도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제공해준다라고 하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큰 재미삼아 참여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기간이 11월 18일까지여가지고 이 영상 보시자마자 바로 한번 참여해보시면 못해도 스타벅스 커피는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